여기까지 가져가는 그릇이겠습니까? 내 아내 때문에 300명의 목숨을 담보로 걸 수는 없어. 가위 소속한 거지? 기장 4줄 책임인가? 그런데 캡틴이라면 하지 않겠습니다. 엄마도 승객이었잖아요. 아빠한테 엄마는 어째 승객이었어요? 나는 한다면 하는 한다진이다! 혹시 어제... 안녕하십니까? 김윤성 기장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적색입니다. 착륙 불가합니다. 극각 경인 하나 제때 못해! 너는 내가 지금까지 본 파일럿 중 가장 바닥이다. 바닥 중에 바닥. 지난 일로 현재 감정 컨트롤이 안 된다면 조종사 자격 없습니다. 다시 말해봐. 오늘 한 기장님은 운이 좋으셨고 7년 전 그날 전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. 오빠. 윤성 오빠. 맞죠? 김윤성. 다신 따로 만나지 마라. 아빠는 알고 계셨던 거죠. 왜 진작에 말씀 안 해주셨어요? 엄마, 아빠. 한규필 교관님 딸이라는 거 왜 말하지 않았니? 선배는 아직 7년 전 그때 그 사고 안 했으니까.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,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사람 잃어버렸습니다. 한 기장이 교관님 딸이란 걸 알게 된 이상 나도 한 기장 옆에서 휠 못 잡아. 한다진 기장 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선배뿐이야. 아빠는 왜 그렇게 윤성 오빠가 미운 건데요? 아! 왜 겁내시는 건데요? 7년 전 블랙박스 기록을 구할 수 있으라고요. 한 기장님 교통사고 나셨다고 스케줄 조정해달라고 하세요. 교통사고? 한다진이? 들어있죠. 당신은 알고 난 몰랐던. 그럼 제가 뭐라는 거냐? 다시요, 우리 다시 시작하자. 다진이 부모님이 타고 있었던 비행기에 김윤성 기장도 함께였습니까? 이 세상에 저 혼자입니다. 가진 거 다 잃는다고 해도 전 선배 하나만 있으면 돼요. 죄책감 때문이야? 그렇게까지 어리석진 않습니다. 언제까지 숨기려고 했는데. 만약에 하늘이 무너지면 어쩔래? 하늘은 안 무너지는데. 내가 든든하게 받치고 있거든요. 이제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. 한 번만 말할 거니까. 너한테만은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. 다진아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최전맨수님. 최전맨수님. 정신 차리세요. 이거 소독했습니까? 제대로 소독을 하지 않으면 산모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.